안녕하세요. 타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만들었던 걸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바로 너클 겸 칼 거치대입니다. 먼저 칼날은 아이스크림 스틱 두 개를 합쳐서 갈아줍니다. 칼의 베이스는 만화 귀멸의 칼날의 지주, 토미오카 기유의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제 칼날을 세워주기 위해 천지가 진동하도록 사포질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나무를 얇게 썰어 만든 칼몸 테두리를 붙여주면 됩니다. 칼날은 설정상 검은색이니 그대로 칠해줍니다. 칼의 손잡이를 만들 차례입니다. 가운데로 칼날을 넣기 위해 손잡이를 세 조각으로 나누어 붙인 뒤 디테일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손잡이는 청록색으로 베이스를 먼저 칠해주고 겉무늬를 붙여줍니다. 칼집도 손잡이처럼 3등분하여 칼날을 감싸주는 구조로 만들고 풀로 빈틈없이 붙여주면 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모서리 없이 둥글고 매끈하게 갈아줍니다. 매끄럽게 잘 갈린 칼집은 칼날과 같은 검은색으로 짙게 칠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양끝은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줍니다. 이제 재료를 모두 모아 칼을 완성합니다. 다음으로 손가락이 들어갈 너클 겸 칼 거치대를 만들어줍니다. 먼저 손가락 구멍을 작업하면 됩니다. 이렇게 거치대를 만들고 위에 칼을 얹는다면 잔혹한 길거리 난투에서 심미성을 뽐낼 수 있을 겁니다. 귀멸의 칼날의 인물들은 능력으로 특이한 호흡을 쓰는데요. 기유는 물의 호흡을 쓰기에 너클을 파도 모양으로 칠해줍니다. 이제 파도 표현이 끝나면 칼걸개를 만들러 갑니다. 너클의 받침대는 화려한 너클과 대비되도록 단순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착용 시 손이 다치지 않도록 사포질로 깔끔하게 다듬어주면 됩니다. 이제 재료들을 모두 준비하고 결합시켜줍니다.
먼저 염색한 받침대를 밑에 두고 너클을 얹어줍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사슴뿔 모양 칼걸개를 너클 위에 얹어주면 드디어 완성입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나무 공예로 만나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